안녕하세요, 찌로입니다. 예, 오늘 이제 캠핑 가끔 다니는데 요 등유 난로를 이제 겨울에 한번 또갈수 있을 것 같아서 등유 난로를 구매했습니다. 이제 저렴하게 뭐새 거는 아니고 한번 사용한 난로를 좀 저렴하게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난로를 이 등유 난로가 뭐 기름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. 네, 테스트로 지금 집 안에서 한번 켜봤는데 냄새가 그렇게 나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그을음이나 또 냄새가 좀덜 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이제 찾아가지고 그대로 해봤는데, 아무튼 그 전에 처음 할 때도 별로 나지 않았지만 지금 하니까 더안 나는 것 같긴 해요. 여기 보시면 상단에 철망 있죠? 이 철망을 그 고기 굽는 철판 있잖아요. 거기에서 그대로 모양을 잘라가지고 이 뚜껑을 드러내고 그 위에다 그냥 얹혀놨거든요. 근데 냄새가 뭐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냄새를 제가 잘 맡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지 않아요. 그래서 이 등유난로 냄새를 걱정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알파카 77이거든요.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한번 진짜로 냄새를 맡아보시고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, 또 저기 제가 킬 때는 저기 베란다 밖에서 켰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밖에서 놔뒀다가 다시 천천히 조심히 안으로 들어온 거거든요. 되게 온기가 집안에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양쪽 베란다 문을 조금씩 열어놨어요. 환기를 어차피 캠핑 가서도 시켜야 되는데. 그런데 여기 실내에서도 되게 이렇게 잘 되네요. 그리고 이 등유가 지금 뭐 이제 광주 지방에서는 싼 데는 지금 700원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6리터 들어가고요. 근데 이제 사용 설명서를 보니까 뭐 15시간인가 이렇게 표시는 돼 있는데, 제 생각에는 불을 좀 약하게 조정해서 좀 30시간 아니 10, 열몇 시간 정도 간다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이걸 오른쪽으로 올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강해져요. 이렇게 너무 강하면은 냄새나 그을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많은 상태에서 조금만 내리시고 그이 정도 굵기 정도로, 예, 제일 상단 부분이 조금 불꽃이 올라올 정도로만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. 위에 지금 시범으로 물을 올려놨는데 이 정도로 끓어요. 이 정도로 팔팔 끓진 않는데 이 정도로. 근데 이 뚜껑을 벗기고 안에다 넣으면 더 많이 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이 알파카 테서 77 괜찮은 것 같아요. 나중에 캠핑 가서도 한번 해볼 건데,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, 이렇게 이 냄새가 그렇게 심하진 않다는 거. 네. 그리고 등유를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00원 정도 하는데, 700원 800원 비싼 데는 1000원이거든요. 네, 6리터 들어가면 6000원이잖아요. 근데 이게 제일 강하게 해서는 몇 시간 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중간 정도에서 10시간 정도 간다 생각하시고, 예. 그러면 되게 싸죠. 비싸도 1000원이라고 해봤자 6000원, 하루에 6000원으로 되게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뭐 실내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겠죠. 주택은 지금 아파트라서 한번 시범적으로 이렇게 틀어봤는데 아무튼 좋은 것 같습니다. 캠핑하실 분들은 한번 선택을 고려해보셔도 되겠네요. 그리고 더큰뭐 텐트라면은 이것보다 더 되게 크기가 크고 좀 화력이 센 그런 난로를 구매하시는 게 좋겠죠? 근데 되게 비싸죠. 예, 지금 뭐붐 때문에 많이 비싸져가지고 뭐 30만원, 40만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. 이거는 저렴하게 샀습니다. 물이 금방 없어졌어요. 거의 반 이상은 넣어놓은 것 같은데 금방 수증기로 날아갔네요. 여러분도 즐게 마세요. 바이바이.